팬더 커스텀샵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리즈가 참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러운 시리즈가 바로 이 시리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뭐 하루 이틀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비싸다는 것만으로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예. 이 팬더 커스텀샵의 문제는 늘 예상할 수 없는 포인트에서 무언가 스펙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매번 뭔가 예전에 과거의 그 스펙을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매번 오는 거를 이제 스펙표를 찾아보는데 스펙표도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이트에서 찾고 스펙표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기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꼼꼼하게 이렇게 검수를 합니다만 그래도 안 나와 있는 스펙들도 있고 이래서 이게 아무래도 말 그대로 커스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제 그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기성품의 스펙이 아니고 그때그때 옳다고 생각하는 스펙들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여러분들도 변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커스텀 샵은 지금 500만원대 이제 시작부터 후반. 자, 오늘 시리즈는 그래서 뭐냐, 살 테면 사봐라 시리즈. 예. 왕중왕전 개나죠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관심이 없다. 왕중왕전 500? 아, 500 뭐 가뿐히 넘어가죠. 지금 첫 정가가... 시간부터 보면은 정가가 749만원, 24% 할인가가 569만 9천원. 이게 오늘 첫 시간 가격이고요. 그 다음은 761만원, 578만원. 네. 그 다음은 779만원, 592만 7천원. 마지막 시간은 837만원, 628만원 이렇게 해놨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이따위로 해놨네요. 이게 지금 스트라토캐스터 57 스트라토캐스터고요. 오늘 하는 거는 애쉬바디의 메이플 지판, 그 다음에는 55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55 스트랫은 애쉬바디의 역시 메이플 지판이에요. 이건 투피스 프리미엄 애쉬바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토마티오군요. 토마티오 스트라토캐스터가 이게 엘더바디의 로스티드 엘더바디의 로즈우드 올라간 모델. 네, 그 다음에 지미 핸드릭스 네, 부드차일드 스트라토캐스터 저니 맨릴리 요게 628만원. 요거는 투피스 엘더의 메이플.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다음번 촬영을 할 때는 SRV하고 그리고 저기, 존 크루즈. 예, 네, 존 크루즈 아저씨. 1000만원이래요 1000만원 할인가가 1400 얼마래요. 네.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게 뭔 얘기인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 시리즈를 해볼 건데 이 저니 맨렐릭이 보면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저니 맨렐릭을 몇 대를 했었는데 그 약간 뭐 좀 고급스러운 렐릭이라고 해야 될까? 네, 좀 그렇게 심하게 헤비렐릭 되어 있진 않은데 정말 막 그 저니 맨이 이제 그거잖아요. 뭐 이적이 많은 선수, 예. 능력이 좋아서 이적이 잦은 선수를 이제 저니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옛날에 도제 시스템에서 어프렌티스 그 위에 직인 그게 저니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잘 돌아다니다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마스터가 되는 마스터가 거죠. 네, 장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 단계, 능력 있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의 단계를 이제 저니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딱 그 느낌, 뭔가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실무자의 랠릭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비 랠릭이랑은 좀 궤가 다르고 그렇다고 클로젯만큼 깔끔하진 않고 네, 그 딱 중간에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까질 때만 깠어요? 네, 맞아요. 잘 쓰는 데만 깠어요. 아주, 네, 생각을 많이 한다. 그렇습니다. 뭐 헤비, 심각하게 헤비 랠릭 보면 여기까지 그쵸? 있잖아요. 여기 지판도 이렇게 칩니까? 지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먹어들어가죠. 네, 네. 이렇게 잘 깠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되바라지지 않게 네. 적당히 까진 그런 기타예요. 예, 좋다. 자, 요게 CZ540542 예. 시리얼 넘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저니 맨렐릭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니 맨렐릭이 점수를 뭐 어떻게 받았었는지 뭐 토마티오도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저희가 또 하겠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은 스트라토캐스터 저니 맨렐릭 올해 1월에 했던 거는 522만원 비슷하군요. 저렴했네요. 네, 네, 500만원대 초반이었네요. 네. 요거 선생님이 팬더 순창 고추장, 저는 듀젠버그는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네. 이게 진짜 커스텀샵에 C는 D보다 빨리 옵니다.
이게 네. 예전에 듀젠버그의 D는 F나 G보다 빨리 옵니다 이랬는데 커스텀샵의 C는 네. 역시 듀젠버그보다 빠르다. 그래서 9.9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1964 이게 59 스페셜 스트라토캐스터였고 네. 1964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의 랠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조금 가성비 있다. 저는 조금. 저는 팬더십 고추장 계란밥 약간 네. 좀 매콤매콤한 느낌이 매콤매콤 좀 있었죠. 네. 그래서 9.0 9점 다 9예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 모델 중에 저희가 전임의 랠리 최근 했던 거는 그때 1월에 또 에릭 클랩튼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의 랠리 요게 할인가 기준 626만 9천원 선생님은 다임백 클랩튼 저는 좋다고 다 쓰시 면 안 됩니다. 8.5, 8.5. 왜냐면 이게 전부 다 그때 조금 그 매콤하고 좀 강렬한 예. 사운드들이 있었단 말이죠. 진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평가들을 좀 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토마티오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500만 원대가 다 넘었어요. 536만 원 뭐 이렇게 가격대가 돼 있었는데 뭐 왕중왕이랑 아무 관계가 없군요. 뭐 여기는 애초에 네, 그 뭐. 영역이 아닌 거죠. 저희가 토마티오 요 얘기는 이게 토마티오가 점수를 더 잘 받긴 했거든요. 요건 저희 세 번째 시간에 토마티오 네. 들어갈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보죠. 자 아무것도 안 됐네. 98.5 네. 98.5. 야, 이거 뭔가? 스펙 쪽 살펴볼게요. 네. 자, 569만 9천원. 메이드 인 USA. 98.5cm, 3.31kg, 43+1mm 두께, 78mm, 12프레트 둘레, 애쉬바디, 그리고 리프트손 메이플인데요. 여기 리프트손이 뭐냐? 이게 저희가 뭐 설명으로 해드리는 것보다 그냥 나무 이미지를 밑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관적으로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이렇게 자르는 그 방식하고 그리고 커터스 이게 네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건데 얘는 그거보다 수율이 더 적어요. 네, 그러니까 리프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낸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원래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부채꼴처럼 이렇게 돼 있어. 네, 맞아. 네.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뭐 조금 더 강도는 훨씬 더 개체별로 이제 편차 없이 훨씬 더 좋은데 수율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가격이 좀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프트손 메이플 57 스타일의 소프트 V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 다음에 지판 목재는 메이플 통넥이죠. 네, 지판은 곡률이 요게 네. 이게 참 독특해요. 사실 팬더에서 이런 컴파운드 레디우스를 잘 안 쓴단 말이죠. 혼합 곡률을 써서 7.25에서 9.5로 가는 혼합 곡률은 처음 봐요. 보통 혼합 곡률이 한다고 해도 12에서 16으로 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7.25에서 9.5로 간다. 이거는 정말 독특하죠. 네. 이쪽은 네. 꽤 브라운관. 꽤 브라운관. 저쪽으로 가면 약간 브라운관. 네.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1프렛.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57 3개. 이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스펙들이 좀 과거 스펙들이잖아요. 네. 근데 7.25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7.25로 시작은 하지만 끝에는 9.5로 끝내주는 약간 타협점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게 네. 빈티지 스타일의 지판 곡률 타협점 같은 느낌입니다. 네, 픽업은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57 3개.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그리고 마스터 톤 두 개, 네. 그 다음에 5의 픽업 셀렉터, 6 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클로젯 클래식 하드웨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금장 하드웨어가 벽장 안에 들어가 네. 있어서 살짝 바랜 느낌. 이야, 그러네요.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매콤할지. 자, 제가 5단서부터 들을게요. 네. 네. 자, 지금 엄청 소리 크네. 예. 역시나 이번에도 고추장 느낌이 있어. 오우야, 이 영광골이 넣었는데. 요즘 중간 픽업을 보니까 많이 올려놨어요. 네, 그러게요. 중간 픽업이 실제로 소리가 좋아져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컸어요. 커져서 네. 좋다. 2단이고요. 라부턴 좋아요. 1단 많이 매운데요? 요새는 팬더가 약간 간이 세요. 예, 간이 세요. 네. 옛집 식당 같이.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어우, 나무 소리가 제대로 나네요. 예스. 어우, 좋아. 네. 이다에다 놓고 제가 비브라토를 넣었습니다. 이야, 네, 좋다. 레일라 매운맛, 네, 느낌이었어요. 마샬게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깔끔하다. 뭐 클린에서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클린에서 메이킹. 네. 자, 딜레이도 넣고 리볼브 넣어서. 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커스텀샵이 옛날처럼 뭔가 엄청 슴슴하고 뭔가 비어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간이 빡빡하게 차들어가 있어서 매콤하고 짭짤하고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해졌네요. 좀 더 자극적, 직관적이고 네, 자극적으로 변했다고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치 평양냉면의 변화 양상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점점 점점 짜지고, 네, 네. 요새는 이제 대중적으로 좀 뭔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이 뭐 원래부터 좋아하던 사람들은 조금 바뀌었다고 아쉬워할 수도 있고, 원래는 조금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이게 다 나을 수도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반주문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진입장벽이 근데 가격이 좀 진입장벽은 가격이지 뭐 냉면 비싼 거 똑같지 한 그릇에 막 12,000원 13,000원씩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뭐. 자 들어보겠습니다. 신나는 반주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임엔 1957 57 스트라토캐스터죠. 참 우리의 57이 우리의 200만 원대의 그 귀여웠던 57이 언제 이렇게 커스텀샵에서 569만 9천 원을 받는 빈티지의 뭐랄까 굉장히 상징가도 같은 그런 모델이 됐는지 그러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편드릴게요. 영광 꿀비 순창 고추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광 꿀비 순창 고추장. 말만 들어도 맛있다. 네, 맛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네, 짜고, 네, 네. 맵고, 짜고, 맵고, 달고, 맛있습니다. 네. 밥도둑이죠. 밥, 네. 밥도둑 스트라토캐스터. 네. 좋네요. 저도 뭐 계속 막 그런 고추장 막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이런 것들이 지팡공률에 혼합공률 들어가고 사운드는 막 조금씩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빈티지한 느낌은 그대로 주면서 빈티지한 느낌 최대한 살리면서 어쨌든 조금 더 맛을 네, 유저 친화적인 느낌으로 맛을 내려고 하는 노력이지 않은가. 네. 저는 전통식의 현대화 이렇게 네, 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이거를 점수를 뭐 주지 말죠. 이거 줘야 돼? 줘야죠. 네. 네. 좋네요. 오랜만에 봐서 몇대 몇? 98.5 이렇게 나왔습니다. 98.5 좀 더 사운드가 전이맨이 예전에 비해서 직관적이었고 예. 굉장히 빈티지적인 스펙인 것 같지만 보면은 어떤 약간의 배려들이 조금씩 조금씩 숨어있는 그런 느낌의 전이맨 랠리 57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55가 들어가요. 55는 CZ544 081 시리얼 넘버고요. 가격은 578만 4천원. 어차피 왕중왕전 개나조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가격은 계속 이렇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왕계 시리즈요? 네 왕계 시리즈 네. 왕중왕전 개나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55 스트레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